우리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그것을 특별한 가치로 갈고 다듬으면 누군가를 매혹시키는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매혹강점을 7가지로 분류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 7가지는 혁신, 열정, 힘, 명성, 신뢰, 신비, 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개의 강점은 첫 번째 강점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을 통해서 총 49가지의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49가지 캐릭터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매혹 강점, 여러분들의 장점을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학자일까요? 황제? 진국? 근위병? 현명한 올빼미? 과연 어떤 게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캐릭터일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심리화술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보는 당신의 관점이라는 책에서부터 좀 출발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론은 어떤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광고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타인이 어떤 것에 매혹을 느끼는가를 연구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인 셀리 호그세드는 원래 광고 카피라이터였습니다. 20살에 이쪽 업계에 입문을 해서 27살에 자기 회사를 차릴 정도로 슈퍼스타였었죠. 미니쿠퍼, 나이키, 이케아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쪽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이론화시키고 지금은 이 이론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이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이제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것에 꼭 여기 가서 이제 뭐 멘토링을 받아라 이렇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7가지 매혹 강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신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한 차원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종의 짧은 강의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면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마술 같다, 마법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은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싶은 마음, 나의 좋은 면을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브랜드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동조해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 되는 마음인 거죠, 일종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법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를 매혹시킬 수 없다, 전혀 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능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매혹과 접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포장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혹 강점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혁신인데요. 이 혁신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영감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재밌으면 계속해서 그 정보를 모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면서 아하! 이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요리사라던가 아니면 그 업계에 새롭게 정의를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가장 목 좋은 곳에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했던 그 맥도날드 창립자 뭔가 획기적인 창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강점 혁신을 가진 사람들의 면입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이 열정 특성은 일단 발넓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넓고 표현력이 강하고 여기저기 그 다녀도 굉장히 활기차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어떤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면 열정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정이 강한 사람은 인맥이 일단 당연히 넓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메일이나 카톡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자보다 직접 말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열정인 사람은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관계 맺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세 번째는 힘입니다. 힘 하면 딱 느낌이 오시죠. 자신감 있는 태도. 이 자신감과 결단력. 이게 힘 특성, 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집안의 규율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힘 특성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똑같이 뭐 증권이나 이런 주식을 도와주는 뭐 그런 애널리스트더라도 단순히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라고 명확하게 매기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힘 강점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확고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분석력이 뛰어난 거랑은 힘은 약간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조금 억압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이제 이게 힘 특성입니다. 그 다음은 명성인데요. 이 명성을 하면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명성이라고 해서 뭐 내가 뭐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뭘 해야지라고 했으면 그 시간 동안에는 미친 듯이 그걸 해요. 그날 아프건 안 아프건.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점은 자기가 이제 뭐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다. 뭐 이런 면이 있겠죠. 단점은 자기가 이제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채워줬을 때 약간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는,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가진 것이 명성 특성입니다. 그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꾸준해요.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정성의 특성은.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열정이 약한데 이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좀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만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생일마다 생일 카드를 보낸다거나 케이크를 보내준다거나 뭐 그런 면이죠. 그때는 별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참 꾸준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뭘 하는 거,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신비 강점인데요. 이 강점은, 뭐, 신비로운, 막,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침착한, 사람,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의 병을 알아도 무표정하게 그 사람의 병명을 덤덤하게 얘기해줌으로써 환자를 뭐 안심시킨다거나, 근데 속내는 좀 알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좋게 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음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신비 강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느니라고 정의를 요약을 하면 가장 들어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 강점인데, 이 경계 강점은 이 신비나 이런 것들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경계 강점은 세밀하고 세심하고 딱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명성은 자기가 이제 눈높이가 높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이제 명이라면, 이 경계는 내가 무언가에서 벗어나는 거를 싫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지각을 해요. 뭐 5분 늦었어요. 그럼 상대한테 늦었어라고 보내는 거죠. 몇 분, 몇초 늦었어. 뭐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명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자의 눈으로서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이거나, 스포츠스타로서 자기의 목표에 맞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경계는 누군가가 목표를 세워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꼼꼼함, 신중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비는 꼼꼼함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는 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강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것 중에서 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게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좀 힘들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곱 가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강점, 그리고 가장 적게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거, 이세 가지를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오시면 이거를 체크를 해서 뽑아드리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분석을 받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 워크샵에서는 했었고, 정규 강좌 성공화술에서 이제 첫 시간에 이걸 같이 분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점을 왼쪽 열에 있습니다. 왼쪽 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강점이 이제 우측 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 그게 여러분들의 캐릭터입니다. 힘과 힘이 만난다, 뭐 혁신과 혁신이 만난다, 아 그럼 혁신이 강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49가지를 잘 보시면 그 7가지, 1차 강점과 2차 강점이 만난 그 7가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신뢰와 신뢰가 만났다. 그러면 신뢰는 안정적이고 좋은 거지만 신뢰와 신뢰가 만나면 굉장히 꼰대스러움이 돼요. 답답한,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강점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강점만 너무 활용을 한다 이러면 편협하게 된 거죠. 최소한 그것을 보완하는 혹은 그것이 다른 강점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색깔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강점 그리고 1차 강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가장 강점이 어떤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강점이 어떤 거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를, 이게 나를 설명해주는 말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 좀 세밀한 분석,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개인의 슬로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조직원을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소개만 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규 강좌 그리고 워크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로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필요하시면 실습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강의는 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책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LBC에서는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몇 가지 강의를 추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